그래.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. 근데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냐? 이제 좀 살만해졌나 보지. 보다시피 매우 잘 지내고 있고, 알다시피 매우 바쁜 몸만 가봐. 주제넘게 내 안부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. 뭐, 더할말 남았나? 뭘 원하는데? 설마, 미안하다, 용서해라. 뭐 그런 대사를 기대한 거야? 이제야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뿐이야. 아니? 나 원래 이런 놈이었어. 아닌 척 했던 거지. 네 걱정이나 해. 근데 무슨 소원 빌었어요? 말해요. 오해였다고. 다 내가 한 겁니다. 상고제 들어간 것도, 개인척 한 것도, 그리고 설계도까지. 다 내가 한 겁니다. 담예술원 공모에 상고제 컨셉이 들어간다길래 그 집에 들어간 거고,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개인 행사까지 한 거라고. 뭔가 싶던 거야. 당신이란 여잔 이미 나한테 넘어왔고, 나중에 들키면 어쩔 거냐. 그러려 그랬어. 이제 내 말 알아듣. 내가 그렇게까지 이용했는데 아직까지 날 믿잖아, 바보같이. 내가 그렇게 우스운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. 그래서 날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줬던 거고. 사랑하는 척 한 거야. 어떻게든 성공해보려. 당신 같은 여자 속이는 건 식은 죽 먹히니. 넌 날 믿어도 박 교수님은 아닐 테니까. 너 하나 속여 넘기는 건 일도 아닌데 박 교수님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. 네가 알던 난 처음부터 이런 놈이었어.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에 대한 동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야. 나 너한테 미안한 거 없어.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